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연초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연중 낙폭이 8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마력을 되찾은 건지 더불어서 국내 2차 전지주도 상승 열차에 다시 올라탈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운영하는 안동우 US스타 기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올해 네. 가장 낮을 때가 40% 이상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정말. 네. YTD 기준으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연말에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정말 제가 표현했다시피 드라마틱한 반전인데 네. 이제 테슬라의 시간이 다시 온 겁니까? 그 출발점은 아마도 이제 폭스바겐이 네. 그 리비안에 그 50억 달러 투자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 6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네. 그 시점이 아마 테슬라의 반등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 그게 왜 그렇죠? 그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끝난 게 아니고 이건 계속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그 시간은 좀 더뎌질 수 있지만 방향은 맞다. 그리고 기존 그 레거시 업체들이 전기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정적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시장이 좀 반영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그 인도량 발표하고 2분기 차량인데 실적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 기대감이 네. 전혀 없다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좀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요. 네. 또 한 부분은 이겁니다. 실제 재고량을 많이 그 떨어냈습니다. 재고량을 네, 3만 3천 대 정도 재고량을 이제 떨어냈는데요. 예. 판매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아져서 그걸 재고를 이제 판 거죠. 아, 재고를.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 재고를 줄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재고에 대한 비용 감소. 그게 아마 2분기 실적에 좀 좋아지는 영향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이제 곧 발표되죠? 네, 2분기에는 이제 7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달에 발표를 네, 하게 되고요. 네,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바로 8월 8일 또 이어지는 네, AI 데이 때 로보택시 공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그날 그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그 시장을 놀라게 한 거는 이 저장장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 저장장치? 네, 왜 네. 그렇죠,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위치한 곳에서 네. 그 저장 장치 용량이 두 배나 이제 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네. 한번 볼까요? 설치량. 예, 보면은 네, 지금 나오네요. 네, 9.3기가와트시로 네. 이제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늘었거든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량, 네, 설치량이 공급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또 상하이에 예. 똑같은 규모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공급이 예상되고요. 예. 26년이 되면은 전체 이제 풀캐파를 채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에너지 네. 저장 장치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네. 저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저렇게 많이 공급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뭐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로 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가 초창기부터 해서 전기차만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네. 기존의 저장 장치 ESS 그러니까 배터리 ESS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그 이 용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요가 ESS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예약 부킹이 다 찼는데 예. 그걸 지금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렸고요. 이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됩니다. 이 만약 지금 분기당 9.4기가와트니까 예. 요게 연 환산으로 하면은 뭐 37.6이 되는데 예. 요게 최대치가 40기가와트거든요. 최대치라는 건 뭐 생산 예. 캐파가 연으로 예. 할 수 있는 게 40이니까 예. 이걸
테슬라의 연간 그 환산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요, 예. 약 33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83억 달러인데요. 예,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예. 또 상해 쪽에 이제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이 두 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예. 그러면은 원래 전기차 판매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거의 뭐 그 상태로 더해지는 거죠. 거의 70억 달러니까 예. 예, 기존 영업이익만큼 늘어날 수 있는. 예, 그래서 실적이 향후에 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전기차 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대단히 전망이 좋은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고 실제 공급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네.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익에. 네. 그게 이제 수요가 다들 아시는 AI 붐. 아. 예, AI가 필요한 데에는 예. 예,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옆에 태양광이든 뭐 천연가스 발전이든 하게 되면은 특히 태양광이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ESS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그 요인입니다. 근데 상반기 주가가 쭉 떨어질 때는 바로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어떤 수익 증대가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굉장히 뒤늦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바라보면은 소위 말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기차 회사로만 본다면. 네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늘 그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다라고 이제 AI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AI는 향후의 성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성장성을 이렇게 반영시킨다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PER이 좀 너무 높은데 네. AI 기업으로 테슬라를 바라본다면 PER이 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낮다기보다는 충분히 더 줄 수 있다, 높게. 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24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현재 수준으로 보면은 그 포워드 PER이 90배입니다. 90배다. 네, 상당히 높죠. 높은데 선행 PER이 네. 90배면 높은데요. 네, 높은데 이 높은 걸 시장이 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기업이 ESS 플러스 그다음에 뭐 FSD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향후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이 8월 8일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 테슬라의 중요한 지금 발표가 있죠. 자율주행 택시, 네. 로봇 택시를 디자인을 선보이는 겁니까?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이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가 내놓겠다. 네. 그러니까 로드맵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네, 발표한다. 네, 로드맵을 발표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공개할수록 아마 시장은 또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앱. 이제 최근에 앱을 이렇게 선보이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택시가 오면서 그 오기 전에 뭐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자신이 맞추고 싶은 온도 설정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앱도 구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네네. 광고 수입이 된다 그런 얘기. 네네네. 그거에다가 또 이때 지금 로봇 택시와 다른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제 로봇 택시 모형도인데요. 예. 인승이고요. 네. 또 하나는 로봇 택시와 다른 그 좀 저가 차량 25,000달러짜리의 출시 일정 이것도 공개가 되면은 아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테슬라 3 새로운 모델. 네네. 이 뭐 내년에 지금 테슬라 3 새로운 모델 가격이 싼 걸 내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델 3를 바탕으로 한 조금 더 싼 모델. 조금 싼 모델을 네, 네. 확실히 내놓는 겁니까? 지금 그건, 가격 경쟁이 서로 치열하니까. 네, 그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분의 말을 믿어야겠죠. 로봇 택시는 이번 8월 8일 날 공개하더라도 이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바로 운행이 바로 시작되는 현재는 아니고요. 아마 예. 시범 사업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의 유리한 부분은 구글 웨이모가 지금 이 자율주행 택시를 샌프란시스코부터 미서부에서 이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좀 길을 먼저 터줘서 테슬라한테는
좀 가는 길이 좀 쉽지 않나 싶고요. 네. 예, 근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그 FSD 12.4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거든요. 예. 네. 완전 그 버전으로 공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로봇 택시용 FSD도 내놓을 거로 했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력하고 있는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는 지금 시장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아, 옵티머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꽤 크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거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 올해까지 아마 기가팩토리 내에 한 1,000대 정도 그 옵티머스 휴머드 네. 로봇을 배치해서 좀 계속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몇 대는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크고 저 같은 경우도 FSD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인간의 어떤 단순 노동 작업을 대신하는 예, 그 부분에 좀 기대가 좀 더 큰데요. 이게 지금 대량으로 생산될 때마다 이게 한 2만 달러 정도의 공급이 된다면 예. 이게 지금 마진을 50% 잡게 되고 마진율이 50%나 네. 아. 그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그 시간당 임금보다 예. 예, 상당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싼 그 노동력을 예,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최대 한 100억에서 200억대 그러니까 인구 사람의 인구 수준만큼 보급하겠다. 네. 네. 근데 이건 뭐 테슬라가 다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예, 아마 테슬라의 주가가 그래서 자기의 아.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25조 달러.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 테슬라는 회사가 전기차 말고 아까 네. 에너지 저장장치 ESS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네. 또 자율주행 뭔가 굵직굵직한 새로운 사업 영역에 기대감이 좀 높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만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뭐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죠. 네. 캐시우드, 아크 네. 인베스트먼트가 아, 이런 전망을 했던데 이게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5년 후 테슬라 주가가 15배까지 오를 수 있다. 네. 제가 이게 맞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이런 기사가 있던데 네, 그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이건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전망을. 이 캐시우드 이분은 지금 FSD 사업이 그러니까 FSD의 로봇 택시 사업이 5년 내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확장이 되면 아. 예,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에 따른 그 이 산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높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 FSD가 먼저냐,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먼저냐 이거에 대한 뭐 좀 의견은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AI가 결국은 AI가 발전해야 이 부분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빨리 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네. 예, 지금 로봇 택시가 먼저 될 거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네. 더 사업성. 네. 지금 뭐 주가는 15배 간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은 최근 주가가 상승하니까 주식을 팔았네요. 아, 그 이제 ETF에 속한 건데 워낙 이분이 좀 저가에도 막 많이 사다 보니까요. 많이 떨어졌을 때. 예, 그때 이제 가이드 그 ETF의 운영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종목이 일정 비중 이상 못 넘어갔는데 워낙 이 테슬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급등해서 예, 그거 좀 정리했다. 네. 리밸런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사업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도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들 정말 작년 상반기만 해도 대단했는데 네. 지금 뭐 아주 좀 엉망입니다. 네. 뭐 2차 전지도 테슬라처럼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니까 이제 같이 반등했죠. 일단 전기차는 전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지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뒷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네, 근데 중국 전기차에는 한국
배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단기성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전지 상승세가 단기 네, 그칠 네,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테슬라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일정 뭐 추가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너무 빨리 커지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로 6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배출 기준을 조금 더 뒤로 뒤로 배출 규제를 좀 늦춘다. 늦췄습니다. 25년에서 28년으로 좀 늦췄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CO2 배출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목표 그 비중도 좀 낮추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너무 그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결국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들 그 규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직 큰 수혜를 예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전기차 판매 상황이 여건이 조금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혹시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3년의 어떤 하락세를 이번에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돌파한 상황에서 신고가까지는 전 고점 그 $400죠. 거기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300를 예상하는 그 모건 스탠리의 이제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좀 강하게 또 뭐 불케이스 쪽으로 가게 되면 한 $400 정도를 예상하는 쪽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안동호 US 스타 기사와 함께 테슬라 주가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